여기는 회사 근처에 있는 푸드코트예요. 요런 랍스터 뭐 먹어야 돼? 진짜 많은데? 다시 왔습니다. 네,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밥을 먹고 사무실에 왔고 오늘 아침 그 미팅 준비의 여파로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직도 약간 긴장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 10분만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 되게 예쁘죠? 뉴욕 배경이에요.
저는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되게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사는 스타일? 생각보다 너무 큰데? 왜 이렇게 커?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여드름이 났어요. 여드름이 날 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티트리 오일을 얼굴에 발라주는 거예요. 환절기 때 이렇게 한 번씩 피부가 확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티트리 오일을 쟁여놔야 됩니다. 최근에 티트리 오일 다 써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봤거든요. 아, 이건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티트리 오일 맞네. 용량 큰 거 치고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거는 뭐예요? 이것도 되게 좀 효과가 좋았거든요. 너무 작아. 이건 10ml고 53ml네요. 일단 아마존에서 파는 류는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샀던 거는 다 이런 식으로 꼼꼼했거든요. 면봉에다 묻혀가지고 여기 여드름 난 데 있잖아요. 여드름 난 데를 이렇게 발라주고 잠들면 다음날이 좀 진정이 되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 오일이 너무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이라 어떻게 발라야 될지 조금 난감하네.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준 다음에 여드름 아 없어져라. 이게 너무 여드름이 크게 크게 나가지고 좀 아팠거든요? 없어져라. 저는 지금 동네 카페에 와 있어요. 오늘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일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시간 사투를 하고 결국에는 집 앞 카페에 왔습니다. 또 카페들은 일을 잘할 수 있게 꾸며놓은 카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는 웬만하면 카페에 안 오는 편인데 오늘은 와이파이가 안 잡혀가지고 일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외 테라스인데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은 좀 바쁜 날인데 다른 의미로 바쁜 게 미국 회사에는 한국 회사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 회사에서는 연말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Self Assessment라고 하는데 자기가 1년 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서 조금 다 정리를 해가지고 셀프 평가를 해가지고 제출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미국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디렉터님과 30일, 60일, 90일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커리어적 목표를 좀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지켜졌는지 스스로가 셀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 평가도 자기 평가인데 추가적으로 상사 평가도 있고 동료 평가도 있고 제가 써서 내야 되는 평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해서 저를 담당해주시던 디렉터님이 이번에 회사를 나가게 됐어요. 일단 상사 평가를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떠나시기 때문에 이 제출은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상사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 상사 평가 받으면 뭐 잘한 것도 칭찬해 주시겠지만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쫄고 있었거든요. 동료 평가도 있는데 근처에서 일했던 동료 이번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요. 거기다가 그 동료는 조금 회사를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분은 셀프 어세스먼트를 할 그 자격 요건이 안 갖춰졌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4개월 이상 일한 분들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 쓰다 보니까 저희 BP님께서 요약해서 쓴 다음에 제출하기 전에 본인한테 꼭 확인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그 셀프 어세스먼트를 써야 돼요. 보통 좀 잘 써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시간을 잡고 있는데 BP님께서 보통 1시간씩 쓴다 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이니까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쓰겠죠? 그럼 빨리 그걸 써서 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잡혀가지고 저는 빨리 셀프 어세스먼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Thank you.